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시계는 올해 여름 특집으로 좀 차보려고 제가 최근에 구입을 한 시계입니다. 일단 스위스 브랜드이고요, 회사 자체가 상남자스러운 느낌이 좀 강하게 들던데, 2008년부터 바다의 F1이라고도 하는 클래스 1 월드 파워보트 챔피언십의 공식 타임키퍼 후원사이면서 2010년에는 월드 랠리 챔피언십 WRC라고 하죠. 역시나 공식 타임키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WRC는 우리나라의 i20 WRC 차량이 매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주력 모터스포츠이기도 합니다. 암튼 뭐 이 시계가 브랜드가 대략적인 컨셉이 확실하네요. 2012년도에는 다카르랠리의 공식 타임키퍼, 그리고 2013년도에는 익스트림 세일링 시리즈, 거기에 WCF라고 하는 세계 컬링연맹의 공식 타임키퍼입니다. 나름 고집스럽네요. 뭐 이 정도면 아직도 더 하고 싶은 게 있나 싶은데, 2016년도에는 F1 사우버 팀의 공식 파트너가 됩니다. 저기 어딘가에 브랜드 이름을 한 번에 발견했다면 이미 당신은 시계 매니아.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 스위스 브랜드가 1884년에 창립된 회사라서 나름 13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 국내에서의 인지도는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없습니다. 예, 아무리 찾아봐도 국내 리뷰는 거의 없고요. 특히나 이 모델 리뷰는 국내 시계 채널계에서 확실한 비주류를 담당하는 제가 아니면 앞으로도 만무할 것으로 쉽게 예상이 되는데, 137년 역사를 자랑하는 스위스 브랜드 에독스의 크로노랠리 S입니다. 스위스 그랜헨 출신의 워치메이커 크리스티안 리플리 플루리 씨는 아내의 25번째 생일을 위해 회중시계를 선물하였는데, 이에 감명을 받은 아내가 남편을 설득하여 당시 시계 기술자들이 모여있던 스위스 비엘에서 5대 그리스어로 시간 측정이라는 뜻의 에독스라는 회사를 1884년에 설립하였습니다. 1900년도 공식적으로 모래시계 모양의 로고를 사용하였고, 지금까지도 로고는 변함없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961년에는 에독스 대표 모델 중에 하나인 델핀을 최초로 출시하였고, 충격 방지와 방수 성능을 위해 당시 에독스가 스위스 특허를 획득한 이중 가스켓 용도는 지금까지도 몇몇 스위스 메이저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1998년에 세계에서 가장 얇은 날짜 표기 시계 레 버몬츠 울트라 슬림 모델을 출시하였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에독스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무브먼트 두께가 1.3mm라고 하네요. 인정. 근데 이 정도만 봐도 나름 역사도 있고 기술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지도가 없는 걸까요? 잘 안 팔리는 시계가 맞는 게 조금만 찾아보시면 기본적으로 리테일가 대비 50% 이상의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현재 판매 중인 에독스 시계의 라인업은 역시나 스포츠 시계를 잘 만드는 스위스 브랜드답게 일단 6회공으로 나뉘는데, 바다는 다이버, 하늘은 파일럿까지는 비슷하지만 육지는 필드 시계가 아닌 철저히 모터스포츠 컨셉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구입한 모델은 크로노랠리 S 쿼츠 모델입니다. 크로노랠리 라인이 원래 엄청나게 스포티하고 오버빌트틱한 모델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얌전한 인상을 하고 있는 쿼츠 기본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구입을 주저한 부분과 그래도 구입을 해보자 하고 좋게 본 부분이 있었는데, 우선 고민한 부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큼지막한 사이즈, 케이스 크기는 43mm, 럭투럭은 50mm입니다. 물론 쿼츠 무브를 장착하여 9.7mm의 얇은 두께는 가지고는 있지만, 뭐 요즘 트렌드라고 해야 하나, 암튼 뭐 크긴 좀 큽니다. 다만 제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 조금 희망을 본 부분은 이 좌우 비대칭 디자인으로 우측에만 케이스가 좀 두껍게 처리된 부분이, 이걸 뭐 케이스 겸 크라운 가드라고 해야 하나, 암튼 에독스 크로노 랠리만의 유니크한 시그니처 디자인입니다. 43mm이지만 좌측과 동일한 케이스 형상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실제 체감 느낌은 41mm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관적이긴 하나 저는 여름용으로 구입을 한 시계라서 18cm 정도의 제 손목에는 뭐 그렇게 이상한 정도의 크기는 아니네요. 손으로 전해지는 전체적인 마감은 스위스 중저가 시계 표준 정도의 무난한 느낌이고 이 3링크 브레이슬렛 또한 살짝 독특한데 링크들이 생각보다 밋밋하지 않고 좀 더 볼록볼록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 역시 약간의 차별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이네요. 클라스프는 브러쉬드 처리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살짝 조잡해 보일 수 있는 레터링보다는 이렇게 로고만 심플하게 음각 처리한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다이얼을 보면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결정적인 부분이 다이얼인데 다른 분들께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매트한 네이비의 노랑 핸즈 조합은 저한테는 뭐 진리와도 같은 예 사랑이죠. 만약에 어설프게 따라하면 오히려 저렴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썬버스트였다면 구매까지는 안 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누메릭 인덱스 역시 아주 좋고요. 에독스가 은근히 독특한 브랜드라는 느낌을 계속 주는데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조합이지만 의외로 그들만의 유니크함을 곳곳에 넣은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4시부터 8시까지의 인덱스를 작은 숫자와 동그라미 처리를 한 부분은 솔직히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모르겠네요. 뭔가 랠리나 레이싱과 관련 있는 컨셉 같아는 보이는데 에독스는 시종일관 독특합니다. 일단 이 시계는 야광 기능이 없습니다. 야광 도료가 성능이 약하거나 뭐 별로라면 단점이라도 잡을 텐데 아예 기능 자체가 없으니까 다이어버 라인이 별도로 있으니까 원가 절감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이것도 역시 유니크함으로 봐야 하나 좀 고민이네요. 근데 용두 액션은 좋습니다. 이중 올인 용두라는데 스크린 타입이 아니라서 그냥 뭐 편하게 뽑아서 날짜 설정과 시간 설정이 가능한데 구분감도 좋고 조작감도 살짝 고급진 그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총평입니다. 크로노랠리 모델은 기본적으로 극한의 조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내구성 위주의 모델이라고 되어 있던데 다이버가 아닌데도 뭐 100m의 방수인 점은 어느 정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고 한 달 정도 착용한 상태이지만 케이스나 브레이슬렛의 느낌은 꽤나 견고한 느낌이긴 합니다. 부분적으로 폴리시드 처리된 부분에 이 스크래치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원래 좀 막 차려고 여름용으로 구입한 거라 신경 쓰이진 않을 것 같네요. 평균 이상의 손목 두께여도 원래 저는 작은 시계를 선호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 시계를 구입한 이유는 이건 제 경우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름, 반팔, 브레이슬렛, 과체중 조합에는 두껍지만 않다면 살짝 큰 시계를 착용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그럼에도 에독스의 이 낮은 인지도 이유는 제 생각에는 별로인 가성비, 엉탕치 않은 유니크함, 대체로 큰 사이즈, 아무도 모를 스위스 메이드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